아, 오랜만에 먹네. 이게 다 좋은데 치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누룽지고요. 다 비벼 먹는 거예요, 여기랑. 맛있는데 치우는 게 너무 힘들어. 고기를 위한 서비스를. 아,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안 보이네. 이거 마약 찜닭이라고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먹으면은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칠성토차에 마약찜닭 치셔서, 이게 원래는 배달이 안 되는 집인데 이제 배달이 된대요. 제가 오래전부터 시켜먹긴 했지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게요, 당면도 있고요. 당면도 이렇게 있어. 당면 맛있겠지. 저는 약간 양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야채를 먹는 걸더 좋아해요, 야채. 다 뜨거. 이거? 이거 뭐지? 치킨. 치킨 그 뭐지? 이거 뭐더라? 치킨 뭐였지? 까먹었어. 네, 많이 먹을게요. 향이 싱싱님 100개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와, 싱싱님 100개 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누나. 맛있게 먹으라고. 맛있게 먹을게. 고마워, 싱싱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안경 잘 가. 소스 맛있게 생겼네. 진짜 맛있어. 이집 되게 맛집이에요, 여러분. 한번시켜서드셔보세요. 되게맛집이에요. 그래도닭도하나먹어야지.제가닭먹는것보다야채먹는걸더좋아해서.고구마도있고.원래찜닭에는감자보다고구마가더맛있는거알아요,여러분?뭐야?당면어디갔어?아, 5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죽을 뻔했다. 아, 진짜 죽을 뻔했다.
뭐야, 꺼졌네.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거. 만난 거 드시네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아, 진짜 뜨거워. 뜨거워서 그래요, 뜨거워서. 아, 초심님 안녕하세요. 아, 동희다님 안녕하세요. 아, 초심님 안녕하세요. 조그님이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오랜만이라고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왜 그랬어요? 매운 게 아니고 너무 뜨거워요. 자, 뭐 29,000원이요. 29,000원 세트라서 세트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왜 순살에는 팽이버섯이 없냐고. 진짜 봐봐, 야채가 없어. 순살에 팽이버섯이 없고. 아, 정모님 안녕하세요. 옷에 튀었어. 나비다를 보고 오셨어요? 나비다 진짜 나도 오랜만이다. 나비다. 아이, 짜방님 안녕하세요. 구정님 고맙습니다. 보나서스님 한개선물 고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뜨거워요.
공룡 따윈 데 있냐고요? 8646번 있어요. 밤내그르님 안녕하세요. 아, 번호는 솔직히 여자라면은 대부분 다 알아본 적 있을걸요? 그리고 나는 저녁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데 와가지고 번호 물어보는 사람들은 번호 땄다고 안 생각도 안 해. 뭐 어째 해보려고 어째 빠뜨리려고. 인정? 나 제일 싫어. 아, 창원 살 때부터 봤다고? 하이, 안녕. 아, 뜨거워. 도아미처드아님 27개의 선물을 주시다니 아, 뜨거워. 세상에나. 인정. 27개 선물 고맙습니다. 미처드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워요. 아니, 매운 게 아니고 뜨거워요. 아, 이번이 다 뒤어서 아파 죽겠어. 근데 제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나 진짜 입이 뒤에서 못 먹겠어. 아까 입을 너무 세게 뒤어서. 어떡하지? 오늘 먹방 오래 못할 것 같은 예감입니다. 아, 너무 뜨거워요. 아이, 너무 커. 똥광상표님 100개 선물을 아, 주시다니 똥광님 100개. 와, 세상에나. 고맙습니다, 똥광님. 와! 아, 밥 먹는데 똥광님. 아, 감사드립니다. 밥 먹는데 똥 얘기를 해주셔서.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100개. 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 되게 약간 그런데 이렇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똥광님. 만나게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똥광님. 아, 뒤 재현님 154개 선물을 주시다니 재현님 진짜 세상에나. 오랜만이다. 하나뿐인 도화게. 어예, 좋아, 좋아. 밥 먹으면서 눈물이 나는 것 같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도화야, 여서 밥 먹고 있으면 우회하노. 여기서 밥 먹고 있으면 오야노 하는데 그럼 어디서 먹을까? 바보야. 디 재현님 154개의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니 메이저 안할 기가. 안 끄다 안 끄다 안 끄다 내 방송 보는 팬분들도 요새 많이 없어서 내가 무슨 컨텐츠 할 맛이 나겠냐고. 내 방송 보는 사람도 많이 없어졌는데.
찜닭에 마약 들어간 것 같은데 신고해도 되나요? 이랬는데 막 이랬는데 갑자기 경찰이 오는 거야. 아 똑똑똑 누구세요? 아 신고받고 왔습니다. 검사하겠습니다. 도아씨 따라가시죠. 야! 이러고 막 갑자기 연기했어요. 죄송합니다. 디 재현님 154개의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꿀테 쓰고 기자맹키로 가야제 잠정은 퇴자한테. 볼테 쓰고 기자 맹키로 가야제 장점 은퇴자한테 예? 무슨 말이에요? 왜?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한데 154개 한번 쓰고 말씀 좀 다시 해주실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윤해길동님 아, 30개의 선물을 길동님 주시다니 30개 선물 세상에나. 고맙습니다. 뭐야, 길동님. 예? 뭐야, 이거. 금방, 딸꾹질하다 숨 넘어갈 뻔했네. 아, 너무 놀랐네, 금방 뭐야. 아, 금방 심장 아팠어. 딸꾹질하다 이 심장 아픈 거 재현님 뭔지 알아? 154개의 선물을 주시다니 아! 세상에나. 연고 잠정 은퇴했잖아. 신병 인터뷰 하러 가야지. 장점 은퇴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풀이 좀 해주실 분. 연봉은 은퇴했다고요? 아프리카 접어요? 윤해길동님 54개의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개똥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뭔 소리야? 아, 장난이겠지. BJ들은 아프리카, BJ들은 BJ 안 하면은 안 돼. 큰일 나. 아, 좀 쉰다고 했겠지. 접지는 않겠지. 접지는 않겠지. 쉬겠지. BJ들은 그리고 다 돌아와요. 아, 154개 고맙습니다. 재현님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재현, 재현! 뭔 소리야? 아, 뜨거워. 천장에 다, 디어서. 이미 뭘 먹어도 뜨거워. 큰일 났어. 도와 존이 고맙습니다. 아니, 1인분 아니고요. 그냥 이, 한, 그러니까, 마약 찜닭 누룽지. 이렇게.
어제 껌 붙은 거 괜찮냐고요? 네, 괜찮아요. 근데 껌 붙은 게 있잖아요. 꾸덕꾸덕해지더라. 내가 어제 채연이 보고 채연이가 계속 웃겼대. 껌 붙을 때 진짜 웃겼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언니 있잖아. 내가 남순이 오빠한테 껌을 이렇게 탁 뱉었는데 남순이 오빠가 던졌는데 그게 뭐 여기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붙어가지고 여기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이상해. 껌 붙어 있는 기분인 거야. 그래서 뭐야? 이렇게 하고 만졌는데 꾸덕꾸덕한 거야. 그껌 뗐던 곳, 껌 뗐던 곳이 이렇게 길게 딱 뗐잖아. 껌 뗐던 곳이 꾸덕꾸덕한 거야. 그래서 뭐야? 뭐 아직 있어? 알겠지? 꾸덕꾸덕이 대체 뭐야? 꾸덕꾸덕. 꾸덕꾸덕을 뭐라고 해야 돼? 꾸덕꾸덕을 뭐라 해야 돼? 꾸덕꾸덕을 몰라? 바보야? 아니 꾸덕꾸덕 이거 아니고 아니 끈적끈적은 아닌데 끈적끈적은 아닌데 끈적이랑 달라 꾸덕하다고 꾸덕 그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아, 그거 보고 화안 내길래 성격 좋아 보여서 바로 질책했다고? 저, 화 냈지 않아요? 머리? 머리에? 머리에 껌 붙었을 때? 오빠, 빨리 떼라고! 떼라고! 빨리 떼라! 이렇게 했는데. 뭔가 뭉치고, 뭔가, 약간 질퍽질퍽이랑 좀 비슷하나? 아 모르겠다. 꾸덕을 어떻게 모르지? 참 세상이 희한하네. 컬러 클레이 만지는 느낌. 딱 그거야. 맞아 맞아 클레이 만지는 느낌 찰흙 만지는 느낌 꾸덕꾸덕 그와 꾸덕꾸덕을 모르다니 와 세상 말세다 어제 남순이 형 방에서 도앙 몰아가기 해서 화났음 도앙 몰아가기가 뭐예요? 아, 여러분 죄송한데 입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습니다. 저의 먹방은 항상 이렇게 이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처구니 없으시죠? 저의 먹방은 항상 이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먹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